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에는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그래도 설날보다 추석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을 위해 이동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족 최대 명절은 추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각 언론사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느라 바쁘죠. 그와 더불어 빠지지 않는 기사가 바로 명절 증후군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명절 증후군.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보셨죠? 과도한 육체 피로로 인해 허리, 무릎, 어깨 통증 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명절 증후군의 증상이고요. 이 외에도 정신적으로 이 안으로 말이죠.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과 같은 심리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더 심한 거예요. 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니 어떤 분들은, 야, 요즘 세상이 여자들 세상인데 뭐 이런 현실감 없는 소리를 하냐고 욕설과 함께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야 집에서 아내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사시는 멋진 남편들이시니까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명절 뒤 이혼율이 평소보다 30%까지 늘어난다는 기사는 우리 명절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또 현실감이 없네 뭐라 하실 분들은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다 뭐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도 명절에 마음고생하고 우울해지는 명절알이를 하지만, 이건 다음 편에서 따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니까 말이죠. 오늘은 아내들이 명절에 갖는 그 애끓는 하소연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제 아내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실 때 알람 버튼도 함께 누르라고 꼭꼭 잊지 말고 말씀드리라 그러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절 폐지 재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취지에 공감을 표한 분들이 불과하게 되질 않아서 청원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만, 아마 수십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명절을 폐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명절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청원을 올려서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했던 그 사연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시자고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청원을 올린 날이 2019년 5월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설날과 관련해서 뭐 사연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어요. 자,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자궁경부암 2기 말 진단을 받은 암 환자입니다.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위해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놓아도 안 아플 아들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파.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힘이 들어도 힘을 내고 견디고자 억지로 웃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한달 가까이 검사로 피곤한 몸조차 아프다 표현하지 않고 웃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배가 너무 아파 명절도 그 어떤 일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도 남편 친가에 전화 한통 못했습니다. 명절 전날인 어제 힘이 없어서 겨우겨우 저녁을 먹고 전화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먼저 전화를 했네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는 며느리가 돼서 전화 한통 못했냐고, 곁에 있는 친정 식구들 다 들릴 정도로 소리소리 지르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전화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것에 화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궁경부암 3기로 가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아이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한 달을 노력하고 웃으며 지내왔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바람에 한달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며 숨이 차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올라 응급실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암 환자인 자기 아내에게 명절인데 미리라도 전화 한통안 했다고 소리 지르며 화를 낼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제 암이 3기로 악화되지는 않을까? 다른 장기로 전이나 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남편이 좀 알아줘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넌 며느리도 아니냐? 이러면서 명절에 전화 한통안 하냐고 화를 낼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본인도 저희 친정에 전화 한통안 했답니다. 자기가 화났다는 증거죠. 시댁 식구들에게는 너무 걱정하실까 봐 치료 날짜가 안 잡혔으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 날짜도 잡혔으니 왜 제가 시댁에 전화를 하지 못했는지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지 않나요? 말을 하지 말래서 말을 안 하니까 시댁은 오해를 하게 되고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욕을 더 먹는다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제 상황을 알고 있는 시누이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은 지한 달이 지났는데도 문자조차 하나도 보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카톡조차 보내지 않는 이유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라서랍니다. 말이 되나요? 큰며느리가 되시는 저희 큰형님과 둘째 며느리인 작은 형님만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하루하루 무섭고 두려운데 남편이란 사람이 저보고 죽으라고 소리 지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주부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아픈 몸으로 시각종일을 해야 하는 주부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감히 제일 힘들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제발 명절 폐지해 주세요. 15년을 살면서 명절에 단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본가에 가서 친구들 만나 술만 먹고요. 다음날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저녁 다 돼서 일어나 밥 먹고 또 잠을 자든지 아니면 집으로 출발하죠. 남편 친가는 충남 공주고요. 저희 친정은 태안입니다. 현재 저희 살림집은 부산이고요. 본가와 친정이 가까운 충남인데 한 번도 들르지 않고 경상도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싸우기 싫어 참고 살아온 게 15년이 되네요. 아이가 더 크면 이혼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발 명절을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제발, 제발 암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명절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 아내분이 이토록 분노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명절 전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명절 폐지 청원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좀 암에 걸린 것이 좀 독특할 뿐이지 성격이 유달라서라든지 뭐 결혼 생활에 실증이 났다든지 그래서 명절 폐지 청원을 한건 아니라는 거죠. 한 청원 게시자는 추석과 설날 명절을 양가에서 번갈아 가며 차례를 지내는 정책이라든지 캠페인을 좀 시행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인정하든 안 하든 오늘 영상 주제에 동의하든 안 하든 아내들이 명절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까지 해온 이대로 우리가 명절을 지낸다면 됩니다. 이 세상에 명절을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즈음엔 기혼 여성들은 며느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대동단결해서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서로 욕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들의 오랜 습성과 관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살펴주고 배려해주는 노력을 예년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 달라진 모습에 아내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분들에게 그런 아량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야? 오늘 결론을 못 내.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명절. 아내는 남편의 관심과 협조가 간절히 필요한 때이고, 남편분들에게는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죠.
오늘의 결론이 아마 밋밋하실 거예요. 하지만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아내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온 가족이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어머니, 아버님들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결론을 내서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추석 명절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건가? 그렇지. 말을 못하는 건데?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